정보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매도의 일부 재개, 뭐 오늘 시장의 모든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죠. 많이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재료 가치가 신선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뤄볼 수밖에 없죠. 네. 이영로 차장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부터 시행하는 이제 공매도 자체가 이제 대상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의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네. 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흐름이나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지금 공매도가 시행된다면 벌써 많이 빼놨을 걸로 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뭐 이제 많은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일부 좀 시각에서는 5월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뭐 많이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우려감들도 좀 많으셨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대응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실적 발표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들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어떤 진짜 만약에 안 좋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대상 종목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매도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와서 주가를 하락으로 가는 이런 방향은 좀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용도 차장의 개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네. 논리적인 근거가 좀 필요하고 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 이미 뭐 재료들은 노출이 됐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의 종목 대상이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미국처럼 공공연하게 공매도를 이제 이행하는 헤지펀드들이 있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이제 예전 반대로. 예전 같은 경우 모든 종목에 다 대상이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이 한 뭐 2~3천억짜리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 공매도를 뭐 5천억 이하짜리 회사들을 갖다가 회사가 뭐 안 좋다 아니면은 공매도를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매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세력들이나 이렇게 힘이 약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형 우량 기업들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거를 그 종목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매도량을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좀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는 무분별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공매도량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떤 종목을 확 밀어가지고 그거를 차익을 보겠다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을까 어렵다라고 예. 보는 거죠. 저는. 네. 과거에는 이제 무차입 공매도, 네. 또 이제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막 그 방법들은 네. 암암리에 많이 알려졌지만, 그렇죠. 네, 뭐 스왑을 한다든지, 네. 뭐 하여튼 룰을 좀 어기면서 공매도를 네. 많이 이행했던 것들, 그리고 또 중소형주 중에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네. 그런 병폐들이 주가에 심리적인 악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손 보고. 적립을 다시 하고 개인 투자자도 이제 공매도에 참여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섣불리 공매도를 네, 그렇죠. 단행했다가 예. 주가가 만약에 어떠어떠한 이유로 다시 역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렇죠.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는데 예. 그죠? 어쨌든 주식으로 빌려왔으니까 예. 주식으로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급등을 할 경우에 네. 이게 손실 부분이 이제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이제, 네. 손실이 무한대예요, 네. 사실은. 이론적이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법인들이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이 105%.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이 140%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또 초기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네. 그다음에 모의거래도 해보고. 예. 한 뭐 3천만 원 정도 한도가 두고 또 이제 어느 정도 2년 동안 5회 이상 되게 되면 뭐 5천만 원 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개인들도 그걸 섣불리 투자했다가 크게 이제 손실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는 수익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주가가 만약에서 빵원이 된다. 만 원에 매도했는데 네. 빵원이 된다. 그러면 딱 만 원 먹는 거죠. 주당. 예. 예. 근데 이제 손실이 날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2만 원, 3만 원, 4만 원, 뭐 그렇죠. 무한적으로 사실은 오른 수는 없지만 그렇죠. 계속 올라가면은 그걸 비싸게라도 사서 주식으로 갚아야 되니까 네, 예. 그 공매도를 한 입장에서는 손실은 무한대다. 네. 네. 그런 것만 조금 유념을 좀 잘 하시고 공매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공매도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는 또 뭐 나설 수 있겠지만 뭐 그럼요. 그거는 항상 절대적인 건 없고 네. 뭐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양쪽 시장이 열려 이제 여름으로서 조금 어느 정도의 또 거래 활성화가 더 이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롱숏 펀드라는 게 개념이 이제 네. 롱 숏도 있지만 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롱숏의 재개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죠. 예. 무조건 공매도만 재개된다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네. 공매도라는 개념은 이제 롱숏도 일부가 포함이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아비트레이지 같은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비싸진 거는 팔고 네. 싼 거는 사고 이걸 예, 그렇죠, 동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이제 롱 자금도 들어오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서로들 눈치 보기 하니까 그래서 5월 달에 과도하게 이제 좀 두려움에 많이 5월 달을 이제 맞이해서 시작이 됐는데 네. 좀 그렇게까지는 우려감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달 중반까지 이제 실적 발표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도 그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네.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네. 네. 지금 시작하는 건. 거기까지. 네. 네. 자, 공매도를 피해가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이따가 일발장전도 공매도를 태양을 피하는 방법처럼 네. 네. 공매도를 좀 피해가보죠. 뭐 사실 피해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워낙 이슈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개별주 중에 그래도 핫한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을 좀 준비해 오셨는지.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동성화인텍을 다시 좀 동성화인텍 예, 갖고 나왔는데요. 1개월 전에 제가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 그때도 말씀드린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선박용 네. 보냉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매출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매출액의 90% 가까이가 이쪽 보냉제 쪽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월 30일 날 공시를 냈는데요. 마지막 날 공시를 냈습니다. 소속부 변경 공시가 나왔습니다. 중견 기업부에서 우량 기업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가 좋아졌다라는 소리죠. 2020년 뭐 매출액 3,880억 정도의 영업이익 320억 정도를 냈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3,800억 가까이 이제 돼 있는 기업인데 2021년도 1분기 수주한 금액 공시 나온 이 금액을 제가 한번 다 체크를 해봤는데 약 3,470억 정도의 수주를 했습니다. 1분기에만. 물론 이게 2024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그때까지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 배 이제 만들 때마다 그 보냉제를 시기 맞게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선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년치 물량에 대해서 그 도크가 풀로 다 차는 형태로 해서 3년치 물량에 대해서 수주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또 올라 하반기에 대량의 또 수주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꾸준히 최소한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이요? 예, 예. 근데 주가는 조금 아직 반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겠다는 예, 그렇죠. 의미잖아요. 최근에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선박 그 중공업주들이죠, 조선주들이 대거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예, 동성화인텍만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 조선 중공업
업체들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네. 말씀하신 도크잖아요. 도크 네. 배를 건조하려면은 그 공간이 필요한데 주차장으로 치면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배가 정박되어 있듯이 네. 근데 이제 도크가 꽉 차가지고 사실 꽉 찬 이유가 그 출혈 경쟁 네. 한때 이제 그 어떻게든지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가 수주를 한 그 선박들이 좀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똥차들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 그래야 좀 이제 고부가 가치 네. 선들을 네. 수주해오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또 맞게끔 동성화인택도 네. 보냉제라는 게 결국에는 LNG 보냉제 아닙니까? 네, LNG 보냉제이고 또 하나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가면서 네. LNG 추진선들이 대거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LNG 추진선들도 같은 경우도 LNG 탱크를 보관을 탱크를 탑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탱크에서 나와가지고 연료를 쓸 때까지의 그 파이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냉제도 다 들어가요. 네. 예. 그래서 기존에는 LNG 운반선 안에 그 탱크에 들어가는 보냉제만 필요로 했다고 보면은 지금은 모든 선박에 보냉제가 다 필요한 상황이죠. 네. 예. 그래서 보냉제 쪽에 대한 이 부분도 좀 더 기존에 없던 더 새로운 매출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거래처들이 어디죠? 조선 3사 다 하고 있습니다. 3사 다? 예. 주요 납품처가 뭐 LG전자, 캐리어, 저기 쪽 아닙니까? 그 냉매. 아, 그렇죠. 이 부분에 지금 제 주요 납품처 같은 경우는 제가 적은 거는 예. 이제 그 냉매제. 냉매제를 공급하는 납품처들이고요. 그 보냉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조선업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국내 선사만 하나? 해외 선사 쪽으로는 나가는 게 없나요? 지금 현재 LNG 선에 거의 싹쓸이는 국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 LNG 추진선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좀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하여튼 주가가 좀 무거워서 좀 의아한데 재료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네,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던가요? 뭐 네, 시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죠?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장 품문 얘기 좀 더 들어가 보죠. 다른 기업들은 어떤 얘기들이 좀 들리던가요? 네. 대한유화를 좀, 예,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이유는.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SKIET가 이번에 이제 예,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블리막. 예, 블리막 회사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 매출액이 이제 4,700억 정도, 영업이 1,200억 정도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SKIET가 이제 평가돼가지고 공모해가지고 나오는 등록되는 금액이 네. 아니, 상장되는 금액이 7조 5천억입니다. 에헤. 근데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시총이 2조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1,700억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근데 2021년도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86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로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 시총이 2조예요. 물론 이제 그 플라스틱 관련된 이런 순수한 거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많이 나왔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분리막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SKIET의 상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시총은 뭐 미니멈 3조 정도는 충분히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SKIET를 좀 더 첨언해 주시면은 이게 지금 공모 자금이 81조 원인가 몰렸다고 네. 했잖아요. 예. 사상 최대 이렇게 하는데 예. 임직원이 150명? 네. 1인당 20억? 예. 근데 네. 그 대출을 못 받은 부분들은 시권이 돼가지고 예. 일부 다시 또 일반 배정으로. 예.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너무 많은 공모가 몰렸기 때문에 네. 한 주 정도씩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임직원들도 예. 별로 예. 못 받았나 보죠. 임직원들 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예. 하다못해 진짜 안 하시던 분들도 예. 이거 공모 시장 이거는 정말 해봐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많이 이제 좀 유행처럼. 예.
열기를 많이 또 모으다 보니까, 관심을 네. 모으다 보니까. 근데 실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이 기업이 어떻게 전도유망한지에 대한 거는 잘안 따지세요. 네. 네, SKIT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물어보면 그쵸. 뭐가 중요해요? 얘기하시는 경우가 SKIT가 이제 SK 멀티리어스 쪽, SK 이노베이션 쪽에 이제 배터리 제작할 때 때문에. 네, 2차전지 분리막. 2차전지 분리막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스니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공장 증설이 이제 대거 예정돼 있고요. 네. 유럽 쪽에도 이제 조금 진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매출 캐파나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캐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차전지 캐파가 많이 늘어나면서 물론 지난번에 SK하고 이제 LG 간에 SK 위탁 배터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게 이제 이제 좀 일단락됐죠. 좋게 화해하는 모드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SKIT도 뭐좀 플러스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제는 있겠죠. 영업을 못하게 된 불확실한 부분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 캐파를 늘리면서 매출액이나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네. 공장 증설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계속 예정돼 있기 때문에 SKIT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당연히 좀 늘어날 걸로 보는 거죠. 근데 SKIT가 하는 거를 대한유화도 한다는 거 네, 아니죠? 그렇죠. 그죠? 분리막을.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이제 습식, 건식, 분리막 부분에 대해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따가 또 일발장전에 조그마한 작은 기업이지만 여기도 분리막을 하는데. 하여튼 그건 이따가고. 네. 이종주 사장도 아는 기업일 텐데. 예. 네.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죠? 예상이 됩니다. 네. 그 기업 얘기할까요? 아니, 그건 이따가 또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막용 피 생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계 1위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 아, 예, 분리막 이 부분이, 자,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기업도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조에 대한 시가총액이 여기도 좀 그러니까 낮다. NCC라고 지금 표현돼 있잖아요. 네. 납사 크래킹. 네. 석유 순수 석유화학 제품들, 플라스틱 성형하거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일단 사업으로 그 분리막 사업 부분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건식 분리막하고 습식 분리막을 다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 회사들한테. 근데 시가총액이 2조 원대. 네. 근데 SKIT는 7조 원대 지금 입성을 한다. 네. 이거를 봤을 때 대한유화도 우리도 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싼거 아니야? 우린 그거 말고도 NCC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리적인 것들 단계별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쓰이는 데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지금 하다못해 실생활에 진단 쓰시는 거. 키트의 그 외형 껍데기도 모든 게다다 들어가죠. PPP 그렇죠. 그런 제품들. 주변에 이제 그 생활하시면서 보시게 되는 모든 그 제품들. 하다못해 지금 금속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보게 되면 플라스틱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실생활에 고강도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유화에 대한 그 여기서 얘네들이 제품을 공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500억이에요. 근데 시총 2조. 상당히 좀 싸죠. 그렇죠. 네. 주가도 또 조금 조정 받았고. 네.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돋보이던가요? 아, 예. 코리아 센터가 이제 자회사 플레이 오토가 이제 페이스북과 협업한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제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니아가 동시진단 키트 식약처 허가 소식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녹십자 그룹들이 이제 대거 다 올라갔죠.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녹십자 MS, 녹십자 랩셀 이 네 개 회사가 이제 시간에서 움직였는데 코로나 치료제 지코비틱주가 이제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간에서 좀 많이 움직였고 또 하나 이제 뭐 효성그룹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부분들이 다 좋게 나오면서 대거 좀 이제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기업 SCD SCD 예, 이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창문형 에어컨 시장 진출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갑자기 확 다 건너뛰어 보셨어요. 네.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 이건 왜? 아, 그 제가 방금 효성그룹 실적 다 예.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셨구나. 예, 예. 예 개별로 예. 쭉 나눠져 있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화면을 하나씩 넘겨야 되는데 지금. 예. 이제 효성그룹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이제 1분기 다시 또 역주행을 하시는 거죠. 예. 효성으로 돌아가면 지금 화면에 또 SCD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화면에 좀 막 화면을 보면서 좀 방송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농으로 한 얘기고. 자 지금은 다시 효성 TNC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시간에 걸해서도 효성 쪽이 다 대부분 다 움직이는 모양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TNC,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까지. 예. 뭐 전년도 대비 대부분 다 가장 전년 대비 보게 되면 효성 첨단 소재가 가장 덜 올랐어요. 영업이익 부분으로 보게 되면 192%가 가장 덜 오른 거고요. 네. 예, 뭐 효성 같은 경우가 1780%, 그다음에 효성화학이 392%, 그다음에 효성 TNC가 214%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점프업 됐죠. 오, 효성 전체로만 1700%, 말이 1700%지. 조그만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근데 효성은 정말로 그 모험을 했죠. 많이 했죠. 예. 네, 왜냐하면은, 벌어들인 돈을 더 배로 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차입을 통해가지고 증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야, 기업이 존폐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을 텐데, 타이밍이 진짜 절묘했다. 예,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성 첨단 소재 회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누가 이게 스판덱스가 예. 늘 얘기하지만 저희도 이제 양복 같은 데에 이 스판덱스 요즘 소재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안 들어가면 못 입겠더라고요. 이제는 네.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렇죠. 다 늘어나요 조금씩. 그런 스판덱스 소재가 모든 의류에 이렇게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중국 업체들이 하긴 했지만 네. 그 원사 자체가 자꾸 끊어지니까 네, 예. 우리나라의 효성 TNC가 거의 독보적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또 일본이 선점하고 있던 시장의 탄소 섬유 이 부분에 대해서 효성 첨단 소재가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탄소 섬유 시장 이제 일본의 탄소 섬유 부분을 갖다가 대체하면서 네. 그 캐파를 충분히 이제 미리 확보를 해놨고 탄소나 그게 이제 수소차가 또 진행이 되고. 각종 선박 부분이나 이제 그 항공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전부 다 외형 부분 제작할 때 탄소섬유 경량화 예 경량화 그렇죠? 차량 예. 경량화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 이따 뒤에 일반자동차 기업도 이거 하는데 아니 맞습니다. 오늘 난 준비하다 보니까 와 네. 그럼 뒤에 그 기업은 되게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일단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레포트가 10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따 일반장치까지 좀 기다렸다 갈래? 이영수 차장도 네. 그 기업을 잘 아시는 네. 걸 알고 있었어, 제가. 네. 그러네. 나중에 그 기업도 나중에, 오늘은 제가 한번 네. 살짝만 터치할 테니까 예. 시장 정보를 좀 모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또 기대해 볼게요. 네. 자, 오늘 정보회의였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